지금 들어가면 아닌 것 같은데 나오는 차기 때문에 사고 났다. 오씨 아니야. 왜래? 가만 있지. 카페로 가려고 해? 여기 들어 양치 엄지 하려고 그래. 신속으로 해놨더니 크게 혈압 올리는 없이 잘 안 돼. 하이웨이에서 100점이면 나보다 잘한다고 인정한다니까. 여기서 차선 바꾸면 안 된다. 어? 바꾸면 안 된다. 쟤 다 간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 아이 그. 저 동상은 뭐야? 저 인디안이야? 어디가? 어? 미쳤나 봐. 갑자기 왜 그래? 얘 가면 따라가려나? 서 있네. 또 안 가? 이거 왜 못하는 걸까? 차 가니까 따라간다. 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저의 테슬라는 하드웨어 3인데 드디어 이제 업데이트 받았습니다. 버전 12.6.1 고속도로 엔드투엔드 이고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감속을 줄이고 장애물 회피 성능을 향상시킨 도로 주행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하드웨어 3 버전의 테슬라가 고속도로에서 엔드투엔드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받아서 기대가 되고 떨리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데이트를 하고 처음 운행 중인데 첫 느낌은 예전 버전보다 턴할 때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기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철길 건너편에 직진 차량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들이 늦게 움직이고 있어서 FSD가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예전 버전보다 조금 더 안전을 신경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좌회전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저기 앞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차가 들어오고 있었지만 테슬라가 앞 차량의 속도를 잘 확인하고 좌회전을 무리 없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빨간불인데도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죠. 테슬라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운전한다면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 옆에 차가 있어서 비디오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정말 좋네요. 옆차를 잘 보내고 나서 차선을 변경해 자연스럽게 진입했습니다. 예전 버전보다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슬라가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겼어. 프리셋부터 컴파운 신속 주행을 할 건지 표준으로 할 건지. 신속 주행이 빨리 가는 건가? 빨리빨리 운전하는 사람들. 선택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좋은 것 같아요. 컴포트는 좀 여유있게 가해 차선 답답하게 그런 거 여유있게 다닐 때 표준으로 하고 빨리빨리 다니고 싶을 때는 신속으로 하면 은 막 쪽을 1차선 맨날 빠진다. 이 버전이 고속도로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고속도로가 옛날에는 프로그램으로 됐는데 지금은 엔투엔드라고 AI가 생각하면서 다녀요. 테슬라 재미는 업데이트 하는 그 재미로 하는데 업데이트를 한동안 너무 안 해줘가지고 얼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뭔가 새로운 차를 타는 느낌. 옛날에 저까지 가가지고 봤는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음식인데 아 이때는 최선이 바꿔야지 않을까 했는 건 바뀐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는 거. 저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FSD 의무적으로 핸들 빼버리고 FSD만 넣어버려.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도 늦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내가 가끔 조종하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불편했는데 근데
고속도로 워낙 잘하긴 했지. 늦게 빠져나가는 거, 차선 바꾸는 거, 그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받는 거, 그거 좀 불편한데.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야지.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유, 차가 2년도 안 되는데. 올드카야. 이게 불편했어, 나도 예전에. 자연스럽게 줄이지. 오,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하이웨이. 어떻게 하지? 14, 내가 조절할 수 있구나. 허리가, 영어로 허리 신속주의. 신속해도 그걸 그게 없는데. 지금 들어가면 아닌 것 같은데. 나오는 차 때문에 사고 났다. 오, 아니야. 왜 이래? 아, 안 되지. 갓길로 가려고 해? 여기 들어. 얌체 운전하려고 그래. 신속을 해놨더니. 신속을 하지 마, 그냥. 그러니까, 내 길로 안 가. 되겠다. 사람들도 저를 지지인 줄 알고 제가 갔다 왔던데. 그러니까 모르는 동네 가면 사람보다는 더 잘한다는 거 100%. 크게 혈압 올릴 일 없이 잘 왔네. 하이웨이에서 100점이면 나보다 잘한다고 인정한다니까. 여기서 차선 바꾸면 안 된다. 어? 바꾸면 안 된다. 쟤 다 간다고 따라가는 건 아니. 아이 그 참. 아니 따라가려고 따라가서 껴들려고 그런 거야? 뭐야? 저기 가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오, 얘가 저 차를 보고 앞에 안 밀었어. 제가 후진할 줄 알았나봐. 여기도 꽤 복잡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좌회전 후 두 번째 차선에서 정지한 뒤 녹색불이 들어오면 직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의 중간에 멈춰서서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지 망설이다가 반대 차선으로 가려고 해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아직 복잡한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 그 전 버전은 안 그랬잖아.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예전 버전에서 직진 신호에 움직이지 않던 곳입니다. 신호등이 여기저기 있어서 복잡한 구간인데요. 앞에 차가 있어서 잘 따라갈 것 같지만 한번 보시죠. 녹색 불이 켜지고 앞차가 출발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 제가 푸시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